수박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 네. 아니, 여름이잖아요. 네. 너무 목이 마르고 막 이제 더위도 오는데 또 이 더위에는 또 시원한 수박이잖아요. 네, 여름철 대표적인 제철 과일 수박 역시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무실에는 없고 밭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설마 또 제가 밭에 가서 막 수박을 따고 이런 건 아니겠죠? 수박을 먹으려면 그만큼 노동을 하셔야죠. 아, 그럼 우리 이장님 수박을 열심히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로 밭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네. 아, 이장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수박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어떤 수박을 이렇게 따시기도 하고요, 어떤 수박 그대로 놔두시기도 하던데 구별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잘 익은 수박은 이렇게 이 무늬를 호피 무늬라고 하는데, 아~ 호피 무늬가 좀 선명합니다. 또 색깔 자체가 천수박하고는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갖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원래가 수박 농사 짓기에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생육 시기에는 좀 가뭄 현상이 있었고, 시기에 본격적으로 수확 시기에 접어들게 되니까 장마가 와가지고 그 수박 줄이라든가 이런 게 세균에 감염되는 병증이 있어가지고 농약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를 먹었고, 농약을 아무리 잘 내도 병이 왔기 때문에 벌써 퇴작된 밭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시담리 수박은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다른 수박에 비해서 정말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다, 얘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제주도에서는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네, 재배 기술과 뭐 제주도는 청정 지역 아닙니까? 우리 시담리뿐만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인데 청정한 공기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냐, 핵가족, 소가족화되다 보니까 미니 수박들 이런 것도 많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큰 수박을, 큰 사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수박을 또 수확하고 해보니까 어때요? 그냥 뭐 아빠 일 도와주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아빠 일 도와주려고 앞으로 노력해야죠. 아, 그러면 앞으로 시남리 수박에서 계속 수박을 하면서 또 젊은 농부로서 활동할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시남 농부를 책임져야죠. 예, 오늘 더운 날씨에 수박 수확하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시원한 수박을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박을 우리가 또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이 시남리 수박을 가지고 수박 빨리 먹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을, 수박씨를 얼굴에 누가 이렇게 예쁘게 붙이나, 이 게임 어떠세요? 네, 좋아요. 아, 그럼 진 사람 어떻게 할까요? 수박 오늘 재배했으니까 시원하게 수박 아이스크림으로 불타오르네. 너무 많아, 너무 양이 많아, 너무.
너무 불리한데 이거 자체가 불리해요. 왜냐면 얘 와서 어차피 잘 먹잖아요. 어차피 빨리 먹고 얘도 고등학교 학교 붙을 때 먹는 거 봐요. 얼마나 빨리 먹겠어요. 아, 저희 이제 다음 마지막 게임은요. 수박 씨를 뱉어서 얼굴에 가장 정확하게 또 예쁘게 아주 예술성 있게 붙이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하죠. 작품성과 정확성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박을 팔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는 11,000원, 이거 9,000원. 이 복수박은 이거 3개만 원도 하고.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가격이 내렸지. 작년에는 비가 안 오니까 가격이 좋고 또 수박이 좀 많이 좋았는데 올리는 비가 와보니까 수박이 좀 병 걸리고. 좀 가격이 내렸지. 삼촌,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거 좀 신나게 저도 이거 사가고 친언니 수박을 좀 신나게 홍보해가지고 다 팔아드릴 순 없고 제가 최대한 좀 팔아드릴까요? 예. 맛있고 시원한 친언니 수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좀 전에 제가 밖에서 막 수박꽃 판매했잖아요. 근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어떻게 딱 보고 바로 사신 거예요? 저희도 제주 살면서 얘기는 들었는데 방송에 나온 김에 뭐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오늘따라 예월 가면서 지금 우연찮게 봐서 바로 또 이렇게 구매하게 됐어요. 지금 방금 전에 수박을 밖에 두드리셨는데 뭐 어떤 수박이 맛있는 건지 아세요? 퉁퉁퉁 소리 나는 거? 친언니 수박 파이팅! 많이 살아오세요. 나를 수박으로 채워줘요. 두더위 입맛이 없어졌어요. 수박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여름에 수박이 최고. 음료수 아니라도 좋아요. 하드가 아니라도 좋아요. 시원한 맛도 좋은 신없니 수박 내겐 짱이랍니다. 하나로 수박 사다 주세요. 어깨가 빠지도록 사다 주세요. 내 몸에 혈당이 떨어졌나 봐. 수박이 필요해요. 신엄 수박이 많이 싸니까 신엄 오라구니 수박들 많이 사갑소. 제주가 좋다! 수박이 좋다! 친언니 수박 많이 드세요! 친언니 수박 어떤 맛인가요? 꿀맛! 꿀맛입니다! 친언니 수박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수박이 짱이랍니다. 수박이 왔어요. 수박이 왔어요. 함녹색 피부 곱슬머리 수박이 왔네.